안녕하세요. 이제 개묘년에 2023년 이제 우리 용띠생분들 이제 우리 용띠생분들이 대체로 용의 머리는 있으나 용의 꼬리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내 잘난 맛에 내가 쓸소리 나는 뭐 그런 사업이나 내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 사업을 했을 때는 좀 많이 불안정하셨을 거예요. 1, 2, 3년 전까지. 이제 그런데 이게 필려면 언제 피냐? 한 2, 3년을 조금 더 기다리셔야지만은 조금 내가 형편이 나아지고요. 그리고 우리 저기 그냥 좀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사업을 원하는 그런 성향이 많다 보니까 놀러 코스트를 좀 타는 격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제 새해에는 이제 묵은삼재는 내 후년으로 조금 내 후년에까지 좀 간이 내 후년까지는 내가 좀 자중할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그내 후년 지나서 내가 어떤 문서를 잡거나 어떤 일을 해도 무난하게 풀리는 형국이란 말이죠. 그리고 이 사주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격이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가 마음적으로, 심적으로, 또 경제적으로 답답한 일이 많을 거예요. 그러나 그걸 조금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내 후년에 내가 잃어버렸던 한 5년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네요. 그러니 우리 용띠생들 힘내시고 건강 저기 유의하시고요. 내년에 또 뵐게요.